바다 캠프 서핑 렌탈 안전 수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 캠프 서핑 렌탈 안전 수칙은 우선 리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리쉬를 착용할 때는 발 뒤꿈치 부분에 아주 단단하게 착용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너무 헐겁게 착용을 하면 나중에 서핑할 때이 리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리쉬 코드가, 리쉬 줄이 서핑 리쉬를 착용하지 않은 발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리쉬를 착용할 때는 단단하게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쉬의 역할은 서핑에서 구명조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쉬 착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영을 전혀 못하고 바다가 처음인 사람은 리쉬를 착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서핑을 하는 것도 처음 연습할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핑을 하다 보면 조류나 바람에 의해서 약간 떠밀려서 좀 깊은 곳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리쉬 착용뿐 아니라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입는 것도 권장사항입니다. 자연 환경. 바다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조속, 간조와 만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조대와 저조대, 고조대와 저조대 사이에 조차라고 하는데 간격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7m 70이니까 거의 6m 20 8cm, 엄청난 고조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이런 어떤 바다에 대한 상식을 알고서 바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오후 때 조차는 대략 547 정도. 547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언제가 간조인지, 11시 46분에 물이 쭉 빠져 있어서 이동하기에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 그 만조 때는 5시 30분. 그래서 수상 활동을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물때 조속을 확인해서 그 타이밍에 맞게 활동하는 게 좋고, 일단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만조 5시 30분 전 3시간 전, 그러니까 한 대략 오후 2시 30분 정도부터 물이 들어오면서 파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요 시기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윈드파인더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윈드파인더는 어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여기 보면 말리포라고 입력을 하면은 정보가 나옵니다. 윈드파인더 첫 번째 바람의 세기, 노트로 표시되는데 2분의 1 하면 메타퍼서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노트는 대략 0.54니까 6m per sec 정도, 약요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북풍, 서풍, 동풍, 남풍, 이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시간대별 정보. 그리고 바람 세기와 방향에 따라서 파도의 높이. 그 다음에 또 파도의 방향.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온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리어드, 파도와 파도 사이의 간격, 이런 정보를 알고서 서핑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언제 좋은 파도가 들어오는지 알고 서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온 정보 서비스. 이거는 물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활동하기 좋은 온도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수온 정보 부분은 적절한 슈트를 입거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장비가 괜찮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서핑을 즐긴다 그러면, 차가운 물에서도 서핑을 즐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한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온 정보 서비스는 어플을 다운 받아서 확인하면 되고, 말리포 지역은 파도리 쪽에 수온 정보 측정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조속 예보 측정기는 천리포 항 내에 조속 예보 측정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요 장소는 말리포 해변인데, 여름철이 되면은 요쪽에 한 200m 구간 서핑 구간이 지정이 됩니다. 이 서핑 구간 내에서 서핑을 해야 되고, 해수욕장 시즌이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서핑을 일단 할 수는 있는데, 처음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중앙에서, 바다 캠프 앞쪽에 있는 중앙에서 타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도 비교적 폭우 내만이라서 안전한 지대입니다. 근데 이쪽 위험지대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위험한 곳, 이쪽 라인도 바위가 있고 조류가 세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입니다. 서핑을 잘 하고 나중에 파도가 크게 들어오면 특히 이렇게 북서풍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아주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서핑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패들 아웃 할 때 큰 파도가 들어올 때 큰 파도를 치고 나가기가 롱보드는 쉽지가 않아서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스스로 뭐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안전한 중앙 쪽에서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리포 해변은 중앙 쪽이 안전하고, 포구 안쪽도 안전하고, 포구 밖 또는 우측 무딱섬 조류 바위 등 위험합니다. 특히 간조대가 더 위험합니다. 간조대는 이 바위 쪽에 굴집이 붙기 때문에, 그거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전수칙으로는 보드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놔둬야지. 이렇게 나오면은 파도가 보드를 쳐서 이 보드가 파도에 밀려서 여기 있는 다리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리시를 단단하게 복숭아뼈로 찬다. 그 다음에 보드 중앙에 항상 위치해서 안전하게 이동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너무 앞으로 가 있어서 이렇게 실제 바다로 들어가면 이렇게 잠겨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자,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바다캠프의 시설. 1층에서는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제 교육을 마치면 이제 2층으로 이동을 해서
2층 이쪽이 입구라고 생각을 하면 입구 계단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제 이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자, 옷 갈아입는 곳은 이쪽에 남자 웨스트룸, 여자 웨스트룸이 각각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가 필요한 사람은 구명조끼룸이 있으니까 구명조끼를 선택해서 다시 이쪽에 샤워장 쪽으로 들어오면 사물함이 있습니다. 사물함 공간 안쪽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키를 챙겨서 중요 물품은 가능하면 차량이나 같이 온 사람들한테 맡기고, 기본적으로 사물함에 옷 정도 넣고, 꼭 수건, 샤워할 수 있는 수건을 넣고, 사물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1층 앞쪽에서 모래를 씻고, 그 다음에, 샤워실로 이동해서 샤워를 한 후에, 사용한 슈트하고 구명조끼는 물에 세척을 해서 1층에 건조대에다 건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즐거운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